네, 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8분 42초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한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가족 그리고 고 박해옥 정창희 피해자 유족에게 시민들이 1차 성금으로 4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모금에 참여해 주신 시민 두 분 그중에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5.18 대표 연극이죠. 애꾸는 광대의 감독 연극인 이지연 선생님 그리고 남력 현대사 연구소의 박동기 소장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 두 분을 저희가 모신 이유가 이 두 분이 좀 이렇게 성금 모금에도 적극적으로 해주셨고 또 사연도 있으셔서 저희가 오늘 두 분을 대표로 좀 모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지연 선생님은 우리가 애꾸는 광대라는 연극으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 80년의 5월의 아픔을 희망으로 풀기 위해서 문화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애꾸는 광대라는 연극을 시작을 했고 250회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제 간두게 됐는데 우리 강기정 시장님께서도 초창기에 지원을 했던 것인데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양금덕 할머니를 소재로 한 연극 어느 소녀의 범을 제가 이제 또 제작을 해보려고 했으나 아무튼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이 제가 부덕하고 좀 이렇게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남력현대사연구소라고 이렇게 박동규 소장님은 저한테 명함을 주셨습니다. 남력현대사연구소라는 게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예. 남력현대사연구소에서는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그 사회주의자라 해가지고 아직 서운되지 않는 예를 들면 광주학생 독립운동 주역 장재성 선생님 네. 백지동맹 사건의 주역 이기용 선생님 그리고 정혜두 선생님 3.1운동 주역 김범수 선생님 등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해방 이후에 6.25 전쟁 전후에까지 평등사회를 건설하다가 남쪽 입장이 다른 입장에서 투쟁을 하다가 사라져간 인물사와 활동 그리고 광주에서 약 3천 명 정도 집단학살 사건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조사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잊혀질 수도 있었던 근현대 현대사 그거를 지금 추적하고 계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연극 무대에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 연구소에서 몸을 담고 계신 두 분께서 이번에 성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나서셨습니다. 일단 이지연 선생님은 이번 모금에 또 참여하게 된 특별한 사연도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예, 저희 아버님과 저희 당숙께서 강제 징용 피해자입니다. 네. 근데 그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저는 양금덕 할머님과 이준식 할아버지의 그 투쟁을 보니까 너무 좀 감격스러워서 제가 조금이라도 성의 표시를 해야겠다라고 하게 된 겁니다. 네. 아버님께서는 그러면 언제 일본으로 강제징용이 됐나요? 43년도에 가셨다가 45년 10월 달에 귀국했는데 그 얘기를 하려니까 좀 울컥합니다. 그러시다간 또 어떤 6.25 때도 고생했고 아무튼 그런 그 아픈 과거를 갖고 계십니다. 네. 그럼 강제징용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가족의 얘기였네요. 네. 근데 이제 그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일본의 입장은 아직까지도 내외놓지 않고 있고 사과도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야말로 참 이 적반하장이죠. 이제 뭐 일본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뭐 대한민국 정부는 이 국권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주장할 거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정기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사과하는 선행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모금에 본인이 이제 내놓을 것이 그렇게 특별히 많은 돈이 있지도 않고 그래서 본인이 아끼고 아낀 아코디언을 급하게 파셨다고요? 이게 부끄럽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제가 몸이 중고해서 네. 몸이라도 팔고 싶었는데 값이 나가지가 않아서 예, 예. 농담으로 알아듣겠고요. 예, 예. 여러분 농담으로 예, 알아듣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네. 할 수 없이 예,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제 분신 같은 네. 것이었지만은 또 그렇게 않게 되면은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아서 네. 제가 이제 이렇게 그 할아버지 할머님들의 그 투쟁에 조금이나마 네. 힘이 되고 싶어서 했습니다. 아니 그 제가 알기로도 그 아코디언은 연극 무대든 아니면 행사 무대든 네. 그걸로 소위 말해서 우리 얘기하잖아요. 밥 벌어 먹고 사는 네. 도구였지 않습니까? 소중한 도구였는데 그걸 급하게 중고로 팔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라도 않게 되면은 네.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 정말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래서 이거라도 내가 해야만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기 전까지 잠을 좀 못 자다가 네. 그걸 아코디언과 이별을 한 이후로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약간 편하게 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아코디언 처음에 사실 때 엄청 비싸게 사셨을 텐데 네, 비싼데 막상 팔려고 하니까 값이 3분의 1, 뭐 4분의 1 그래가지고 급하게 파니까 그래도 그것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 마음과 또 정성의 문제라 그래서 좀 했습니다. 예,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아코디언 사가신 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동기 소장님께서는 혼자만 모금을 참여하신 게 아니라 모금을 같이 하자. 그래서 여러 명과 함께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모금운동을 함께 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거 전표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올 수도 있으십니다. 일단 어떤 식으로 예, 모금운동을 하신 거예요? 예, 제가 이구건 이사장에게 네. 그 말로 가서 설명을 하면 네. 조금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니 예. 홍보지를 좀 만들어 주라. 아. 이래가지고 제가 홍보지를 몇백 장을 받아서 네.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하니까 네. 그 대부분 이렇게 거의 100% 동의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적혀 있는 계좌번호를 활용하게 되면 바쁜 일상 때문에 잊어버리거나 또 이렇게 늦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직접 부담 드리지 않으려고 만 원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직접 받아가지고 네. 시디기에 가서 일일이 송금을 해가지고 그 송금한 영수증을 사진을 찍어서 상대방한테 보내줬습니다. 그 원본은 여기 있습니다. 영수증 원본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한 300장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318장 정도 되죠. 318명의 만 원짜리 영수증입니다. 지금 입금표 2만 원도 있고. 만 원은 아니고 어떤 병원장님 종합병원장님은 30만 원 더 주시고 또 어떤 변호사 뭐 의사 교수님들 그리고 어떤 주부 학생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증거를 남기고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입금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지금 이 전표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네. 이름을 제 앞장에 있는 것부터 그냥 보여드릴까요? 예, 강철수님, 박성문님, 나건영님, 김옥희님, 김도기, 이경노, 홍임 다 불러드리고 싶은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뭐 오정란님, 고광일님. 고광일님은 목포 한국병원 원장님이십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사진을 영수증을 찍어서 네. 다 상대방한테 이렇게 영수증을 보내드리니까 네네. 서로 신뢰도 되고 주변에 좀 확산하는 분위기도 되겠더라 이런 생각을요. 은행에서 뭐라고 안 했습니까? 하도 오래 서 있으니까 네. 뭐 보이스피싱 계열이 요즘 아주 유행되니까 혹시 피해자일 수도 있으니까 네. 송금하고 있는 것 같은 그렇죠. 그 한 5시간 때로는 4시간도 서 있고 그러니까 좀 오해를 했는지 직원이 한 명 살짝 와서 좀 쳐다보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깨하고 다면서 갔어요. 좀 미안하더라고. 네. 인물이 혼합명이라 오해 안 받을 겁니다. 아 그렇게 해서 만 원부터 시작해서 또 좀 높은 금액까지 많이 모아주셨습니다. 4억 원이 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5억 8천이죠. 5억 8천까지 이제 넘어가는데 어떻습니까? 이 속도가 지금 저희가 뭐 지난주에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1년 정도 계속해서 간다고 합니다. 네. 목표 금액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생각하시고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금액은 지금 현재 10억인데요. 네. 지금 이제 한 반환점 도 온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은 위태로울 때, 네.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는 뭉치는 그러한 네. 그 역사적인 습관이 있기 때문에 네. 무난히 10억은 달성되리라고 보고요. 네. 다만 아쉬운 것은 좀 수도권의 호응이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제 고향 후배인 네. 그 민생기금연구소의 안진걸 소장님께서는 네. 당신이 어떻게 해서 모아놓던 그 2천만 원을 쾌척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한 우리 전남대학의 강정채 전 총장님께서는 주위 분들에게 막 새벽에 관계없이 이거 도와줘야 된다. 뭐 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 이제 박동 소장 이런 분들의 어떤 정성에 비하면은 솔직히 얘기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만 원씩 10만 명이면 충분히 되는데 그래서 아, 이게 내 생각하고 다를까? 아, 그래 대통령을 이상하게 찍은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이 아, 이런 생각과 진짜 정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넘어가게 됐다 생각이. 예, 예, 예. 예. 너무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건 뭐 이제 인간의적인 차원이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면 또 동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동기 소장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제2의 독립운동이다. 아, 예, 예. 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 49년 6월에요. 이승만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정부의 비판적인 소장파 국회의원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국회 프락지 사건을 일으켰고 네. 또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라고 하죠. 네. 그것을 6월 6일에 윤기병 중부경찰서장을 시켜서 와해시켰고 또 세 번째는 김구 선생을 암살했던 검은 6월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반민특위 습격 사건으로 인해서 역사 청산을 위한 거대한 역사 정의가 무너져 내린 기회를 잃었다.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유사한 지금 친일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본 정부가 사죄하고 미쓰비시에서 배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피해자인 우리 국민 세금으로 이걸 변제한다고 하니까 이거야말로 신친일 행위 아니냐. 네. 그래서 거기에 분노가 났습니다. 로마 시인 네크라소프가 잘못된 조국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이런 식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시스템이라는 게 돌아가게 되잖아요. 이제 정부에서 재단을 통해서 공탁을 했지만 공탁에 이 신청까지 냈지만 사법부는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또 사회가 좀 돌아가고 있다는 걸로 생각 안 되십니까? 아, 법원이 지금 다행히 역사 정의를 지금 지켜주고 있다고. 예. 그렇죠. 한쪽으로 기울지는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아마 윤석열 정부는 큰 타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정부 성토보다는 많은 분들이 강제정용 네. 피해자에게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큰 금액입니다. 받으신 우리 양금덕 할머니나 이춘식 할아버지 그리고 유족들 계십니다. 이분들이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떠십니까 기분이? 예. 박동현 소장님. 네. 그때 제가 8월 14일 오후 2시 전일빌딩 4층에서 그때 이렇게 전달식이 있었는데요. 네.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정말 눈물이 푹 나올라 하더라고요. 그 정부에서 돈으로 그 역사를 살려고 하는 그런 부당한 것에 보통 사람들이 돈의 한 3억 정도를 받게 되면 다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도 그걸 끝까지 저항을 해서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어떠한 정치인보다도 어떠한 배운 사람보다도 훌륭한 그 모습에 감격해서 제가 눈물이 나왔었습니다. 아.
그 시간이라는 게 너무나 힘든 시간이거든요. 이게 1, 2년도 아니었거든요. 예, 그리고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본인의 이 생이 끝나는 게 보인다고 생각을 하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셨을 텐데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들은? 네. 저도 3.1절 때 서울 행사를 갔거든요. 네. 그 할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지 같은 돈 파지 않겠다고. 이게 지금 이 제 가슴 후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5.18도 그렇고 그렇게 뭐 이렇게 민족 정신을 이렇게 확립해야 되는데 정말 할머님이 바로 우리 민족의 스승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제가 그때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예. 아,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최근에 또 8.15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8.15만큼 좀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8.15가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그 와중에 오늘 오후 1시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를 지금 방류하겠다고 또 합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반대는 한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의 권한이나 이런 거는 뭐 일본 정부에 있는데 우리는 반대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역대 네. 대통령 그 몇 분들의 네. 성대모사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예. 초대인 대통령 리승만이 올세단 아무리 힘들어도 오염수 방류는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은 윤석열이 좋아 아주 좋아. 그건 하지 윤석열 말게. 때문에 제가 욕을 좀 더러워 먹고 있어. 다른 거 하면 안 됩니까?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허브의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무엇이냐 한일에서 가만히 있었더니 무엇이 뭐 오염수를 어쩐다 계약더니 어메 여보시오 집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요 아니면 일본의 대변인이시오 나 참말로 간뚜껑 안 열리게 시발 좀 잘 좀 오시오. 네, 예, 성대모사였습니다, 여러분. 예. 약간의 저희가 이제 재미를 좀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 내용은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예,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나 일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서 왜 이럴까라는 좀 고민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다시 반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일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박동규 소장님 어떻습니까?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본 정부를 대변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참으로 참 분노하고 서글프고 참담합니다. 네. 방금 애꾸는 광대 이지연 선생님께서 성대모사를 통해서 잘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40초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성금 모금이 이제 앞으로도 그냥 몇 개월 더 갑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 저희 어렸을 때 저희 고모님들이 네. 그 싹둑에 가서 이 좀들이라고 해가지고 나서 이걸 해서 모아가지고 그것을 결국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이렇게 쌀밥을 드렸더라고요. 네. 저는 이런 정신으로 하게 되면 되지 않냐. 네. 1,000원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것이 우리 어떤 정성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마지막. 예, 20초 남았습니다. 예. 네. 저는 1907년에 있었던 국제보상운동 그다음에 97년 외환위기 때 금모기운동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저력을 보았지 않습니까? 역사의식을. 네. 네.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번에 강제동 시민모금에 국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모금운동에 정말 열심히 해주신 남력 현대사연구소의 박동규 소장님 그리고 연극인 이지연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